부러운 모습이신데요? 예, 뭐 제가 서울 안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해운대 막 파칭동 경치 보시고 미포도 보시잖아요. 우리 선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때요? 이 경치들. 경치가 아주 아름답지요. 아름답고 오륙도는 또 신비해서 안전운행을 위해서 한 번도 눈을 안 뜨시는 네. 네 맞아요. 저한테 눈길 한 번 안 뜨시더라고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유람선 선장님이 최고의 절경이라 손꼽은 오륙도인데요. 오륙도는 밀물일 때는 6개로 보였다가 썬물일 때는 5개로 보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절경의 갈매기와 추억까지 이만하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하겠죠?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꼭 놀러오세요. 유람선을 타고 한 바퀴 돌고 오니 어느덧 무지를 끝날 시간이었는데요. 자, 힘내세요 어머니 끝까지. 많이 못했다 오늘. 이게 많이 못하신 거예요? 딴 말은 많이 하는데. 평소보다 못한 거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엄청 많더라고요. 꽤 많은데요 뭘. 물이 깨끗하고 해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요. 이거 뭐 이야, 어머니 이렇게 힘들게 물질하고 나오시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어머니? 힘들지만은 기분 네. 좋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네.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나이가 많아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좋으세요? 많이 따셨어요? 네. 우와. 보라, 멍게. 저거 뭐예요? 이거 돌멍게라. 아, 이 안에 이거 뭐예요, 어머니? 고기. 고기를 어떻게 잡아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손으로 잡으셨대요. 손으로 잡아오려 했냐, 어머니. 바다란 뭐예요, 바다란? 바다란 우리는 범물. 우리 범물? 생이었어. 우리 내 개인의 마트. 마트다. 정말 솔직하시죠. 해녀분들의 보물이자 은행인 미포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 자,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싱싱한 성게와 매끈하게 빠진 미역이 만났습니다. 성게 미역국은 맛이 상큼해서 어느 미역국보다 한결 감칠맛이 돌고요. 따오자마자 손질한 멍게와 소라, 해삼, 그리고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자연산 전복회 등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아침부터 제가 우리 해녀 어머니들 열심히 쫓아다녔죠. 유람선까지 탔죠. 지금 배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꼬르륵 배고프지? 배고프죠. 우리 어머니들 물질하신다고 배고플 때 되셨죠? 배고프 좀 먹어라. 내가 전부 다 먹어. 맛있겠다. 맛있다 이거. 어머니 지금 여기 침이 막 흐르고 있는데요. 전복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아이고 좀 먹어라. 배가 꼬르륵 하는 것도 나네. 내가 온 거냐? 뭐하고 싶어? 어머. 어머 설마 근데 진짜 아무 말 했던 영혼이 입으로 바로 들어가네요. 안 되겠다.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엄청 먹어라. 저도 죄송합니다. 여기는 제 거 챙겨야겠어요. 네 챙기. 그래. 맛있지? 미포야 아빠들서 잡아온 거라. 야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어머니 요거 먹고 싶으면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야 미포로 오세요. 어디로요? 미포로 오세요. 볼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푸짐한 인심까지 매력 만점인 해운대 미포로 겨울 바다 여행을 떠나보신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부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당장 부산에 가고 싶네요. 네. 아, 정말 이 미포의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하지만 네. 지금 가볼 이 고향도 아주 볼거리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고향에 한번 빠져볼까요? 엄영수 씨,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네. 고향에 빠지다. 아, 오늘은요 수도권 내에서도 고향의 정이 물씬 풍기는 전통 오일 시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실까요? 자 따라오세요. 뒤에는 아파트, 앞에는 전철이 쌩하고 다니는데요. 진짜 여기에 오일장이 있을까요? 아, 의심이 되신다고요? 어서오세요! 여기가 바로 도심 속에 네, 민석 오일장! 자, 마석시장입니다! 자, 마석 전철역에서 내려서 보시면 고닥을거리에 있는 마석 민석 오일장은 삼과 팔이 들어가는 날에 열리는데 애들도 와서 들어요. 70년대부터